안동 농산물의 해외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 생산된 양파는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무역을 통해 선적된 안동 지역 농산물은 양파와 멜론, 감자, 흑토마토 등 4개 품목 36톤입니다. 멜론이 19톤으로 가장 많고 양파 10톤, 감자 5톤, 흑토마토 1.5톤 등입니다. 수출 가격도 멜론 8kg에 17,000원, 양파 20kg 한 망에 10,000원 등으로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높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는 올해 처음 수출되는 것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판매됩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농가마다 울상이었지만 처음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수급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마다 그 양파가 과잉 생산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에서는 홍콩으로 300톤, 싱가포르로 200톤 등 총 500톤을 수출해서 수급 안정을 꾀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의 올 양파 생산량은 19만 톤이나 공급 과잉이 6만 톤에 달해 경상북도도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1,700톤을 동남아 쪽으로 수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파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70%를 안동 지역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안동 지역에 없는 상주 데라웨어 포도, 거봉 포도, 예천 도마도를 홍콩, 싱가포르로 매주 수출을 하여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함께 작황 호조로 과잉 생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수출길이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